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희영입니다. 바야흐로 희망찬 임진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힘찬 새해를 맞이해서요. 미디어잇 영상팀에서는 재밌는 NG 장면들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 재밌는 NG 장면 속으로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1년 동안 미디어잇에서는요, 많은 미모의 진행자들을 배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참은 누굴까요? 바로 깜찍 발랄한 대명사 윤혜연 씨입니다. 미디어잇 동영상 팬분들은요, 표준 노트북 하면 깜찍 발랄 윤혜연 씨를 떠올리곤 했다죠. 윤혜연 씨는요, NG를 낼 때도 상큼 발랄한 애교로 무마하곤 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월 다시 할게요. 표준 노트북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다시 할게요. 밑에까지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기념일들 죄송해요. 선물도 많이 챙겨야 하죠. 이런저런 이런저런 기념일들 챙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기념일들. 죄송해요, 피디님. 되게 잘했는데. 0i5 FHD 웅! 다시 할게요. 그때 PC를 대신 랄랄라 다시 데스크탑 PC 대신 쓸 만한 노트 X720 i5 FHD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담당 PD님들이 그 애교를 보려고 일부러 NG를 유발했다는 괴소문도 있었어요. 살인 애교로 열심히 일하는 윤예원 씨, 새해에도 깜찍 발랄한 모습 계속 이어가길 바랄게요. 다음은 초5월 섹시의 대명사 강신혜 씨입니다. 5대 출신답게 늘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가 포인트였죠. 앞서 만나본 윤혜원 씨 못지않게 특유의 애교와 그리고 떼쓰기로 NG 상황을 넘어가는 센스. 아,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네요.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다시 CH50 무선 연결과 750 무선 연결과 도킹 스테이션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화면 나오죠? 역시 화면? 오케이, 자. 태블릿 PC의 관심. 왜 이러지? 아니야, 시작. P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대번에 눈치채셨. 왜 피디님이랑만 하면 그런 것 같아? 원래 안 그러는데.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런 3D 모니터 보급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제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니콤 OS 또한 허니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춤춰봐요. GTX 500 시리즈가 이 그래픽 카메라 다음에 너 왜 이러지? 왜 어색해요? 빰빠라빰빰빰. 우! 축하합니다. 아, 이거 아니다. 축하합니다. 이거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거 완전 컬러지업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좀 보여 주시고 이제 컬러업 할 거예요. 이제. 완전 컬러도 안 하고 컬러도 싫어. 얼굴 쌍꺼풀 자꾸 뭐라고 그래. 그동안 촬영된 수백 개의 테이프를 살펴본 결과 단연 NG의 1위는 강신혜. 어려운 IT 용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작진은 예뻐서 봐준다식의 멘트를 날려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물어봐 실험실 녹화 때는 제작진을 패닉 상태까지 몰아넣는 예쁜 척 장렬. 정말 예쁘니까 봐주지 안 그랬으면 사고 날 뻔했네요. 윤혜원 씨 다음으로 표준 노트북의 바톤을 이어받은 원혜련 씨. 독특한 보이스와 매력으로 은근히 인기가 많은 진행자입니다. 헌칠한 키와 아리송한 목소리로 이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죠. 이는 다나와 표준 노트북 진행자 원혜련입니다.
원혜련입니다. 그냥 이렇게 원혜련입니다. 이렇게 할 거요. 우우, 원혜련입니다. 우우, 뭐 이래요. 표준 노트북 진행자, 원혜련입니다. 우우. 이거 해야 하지 말아요. 안녕. 여러분, 어떻게 저 목소리가 이래요? 아이고, 이상한데요? 저 또 저 모델링 보고 당황했어요. GTX5. 추천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로 애교보다는 우월한 몸짓과 제스처로 무마하는 경향이 있네요. 아, 부러워라, 저 기럭지. 프로그램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서툰 면이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을 콧소리로 우겨버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마지막은 지성의 상징 이재씨입니다. 항상 도도하고 지적인 면모로 차분한 진행이 장점이었죠. 엔진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하는 고속비행체의 고속기류의 속도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프린터계에... 어떡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이래야겠다. 여러 개성을 가진 다양한 캐릭터들. 아, 죄송해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캐릭터들이죠. 슈퍼 패미콤의 하. 슈퍼. 또 뵐게요. 어색하다. 왜 이렇게 인사가 어색하지? 일단은 충동이 일어나네요. 아. 죄송해요. 제 전화기인데. 이번에는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SD카드. 죄송합니다. 잘 안 잡히네. 작아서. 먼저 스페셜 포스2의 저... 힘 딱 주고 네네. 처음 배에 힘 주고 이렇게 올라와야 한다니까. 먼저. 문제는 침수 여부를 숨긴 차들입니다. 침수차의 경우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로 포장해서 내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고차 살 때 조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와, 엔진할 때도 도도한 모습을 잃지 않는 이지혜 씨. 더운 여름날에도 절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제작진들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꿋꿋이 열심히 한 이재 씨가 왕입니다요. 네, 정말 이 NG 장면들을 캐치하기 위해서요. 수백 개의 테이프를 뒤지고 또 뒤진 우리 제작진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알찬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다시 얼굴을 보여주신 출연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재밌는 NG 장면 속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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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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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